전 지금 첼시 마켓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가 미트패킹 디스트릭이라고 해서 옛날에 뭐 소세지, 뭐 가공육 이런 공장지대였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레스토랑들 좋은 곳들 많이 생겼고 그중에 여기가 첼시 마켓이 예전에는 여러분 오레오 쿠키 좋아하세요? 오레오? 오레오 공장이었어요. 그걸 개조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뭐 상점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가 또 랍스타 이런 거로 또 유명해서 여기 첼시마켓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이게 몰랐는데요. 이 앞에 구글이 들어왔더라고요. 근데 구글이 여기 주인이래요. 오, 저 옛날에 여기 이 위층에 모델 에이전시 있어서 한번 와본 적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. 가보시죠. 지금 너무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. 원래 여기 사람 진짜 많거든요. 지금이 오전 10시 한 20분 돼서 사람이 별로 없어. 여러분 이 내부가 과자 공장 그 내부를 그대로 살려놨어요. 신기하지 않아요? 여기 봐, 여기 랍스터. 여기 랍스터 플레이스. 아직 안 열었어. 여기 너무 예쁘죠? 여기서 사진 진짜 많이 찍던데? 나도 좀 찍어줘. 라리리라리라. 또 예쁜 척. 이거요? 그때 옛날 트랩이 아니야? 이런 거 향, 그 리나 언니가 잘 아는 거잖아. 밀테이 걸 그런 거 완전. 사라베스 베이커리다. 사라베스 아시죠? 알죠? 사라베스 베이커리. 센트럴파크 옆에도 있는데 분점이 여러 곳에 있죠. 이 그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여자 주인공들이 브런치를 먹던 그 베이커리. 11시에 열어. 11시 여는 거 보고 갈까? 풀 먹방? 풀 먹방 한번 해? 아 웃겨. 어? 오이스터. 이거는 스시 오더고. 그럼 저 굴은 어떡해? 여기는 랍스터인데? 그러지 마.
오. 오, 엄청 맛있어. 오, 맛있어. 저 이거 시켰거든요. Sour wheat. 되게 맛있어. 약간 애플 사이다 같으면서도 오, 되게 상큼한데 맥주가? Thank you. 샘플러가 나왔습니다. 엄청 신선해. 굴맛이 어땠어요? 굴맛이 진짜 너무 좋으면 할 말이 있는 거 알죠? 저번에 타이칸 탔을 때도 말을 이었는데 굴맛이 진짜 좋습니다.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한국 꿀이랑 달라요. 한국에서는 저는 굴을 못 먹었어요. 먹으면 바로. 근데 여기서 굴을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롱아일랜드의 굴도 유명하고 이쪽 우리가 바닷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굴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거든요. 그래서 아주 맛있게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우, 맛있어.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한데 끝이야, 여기가. 이렇게 끝이에요.